이제 풀 뜯어 먹기 시작하는 검돌이, 너도 이제 풀 먹기 시작했구나. 지오리도 풀을 참 많이 먹어요. 지오리는. 넌 육식 동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. 너 잡식 동물인 것 같은 느낌. 생물학적 정의를 넌 뛰어넘고 있어 지금. 걔는 육식 동물로 생물도감에 나옵니다. 잡식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물학 공부 안 하신 분들입니다. 안한 수의사나 가끔 수의사들 중에도 그래요. 잡식 동물이라고 걔가. 생물 공부를 안 했어요. 학교 다닐 때. 용순이가 발정이 온 것 같습니다. 레오가 지금 엉덩이 냄새를 맡고, 예. 꼬리를 바짝 흔들리고 흔들죠. 그거는 암컷이 발정이 왔을 때 수컷이 취하는 행동입니다. 용순이 지금 내일도 발정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리가 내일 엉덩이 맡으면서 쫓아다니는데 넬은 싫다고 으르렁대고요. 영순. 어, 그래 그랬어. 검돌이 이제 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운동장으로. 야, 깃발질 금지. 지오리가 요즘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검돌이도 우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요. 뒷발질 금지, 검돌. 우리가 아주 신났습니다.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. 정동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좀처럼 뛰면서 노는 애가 아닌데 무슨 일 놀아주네요.
생식을 해서 그런지 중성화수술을 얼마 전에 한 과일이도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. 왔어? 태열이 왔으냥. 우리 태열이 왔으냥. 뛰어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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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놀으세요. 곰돌이도 용순이 냄새 맡죠? 용순이 뒤철철 쫓아다니는 곰돌이, 수컷들이란 중성화를 해도 그렇습니다. 전력질주, 전력질주에서 와요, 곰돌이가. 많이 뛰어라, 곰돌아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. 물 먹고 들어오시는 분리. 혀 빠졌냐? 밖으로, 예, 나갑시다. 밖으로 나가자. 밖으로. 밖으로, 예. 용순 나가자. 밖으로, 곰돌. 용순 나가. 곰돌 나오고. 그렇지. 문 열고 또 누가 들어가니? 혀 빠진 놈들이 이제. 물 마시고 들어가라. 들어가더라도.